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입니다. 금요일에 반가운 소식, 3,300포인트 돌파 소식이 있었던 만큼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더욱더 긴장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3,300포인트, 코스닥은 1,010포인트 선에서 과연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의 지난 종목 수익률 확인하겠습니다. 3주간의 종목 보실 텐데요. 먼저 6월 7일에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시초가 공략 이후에 전일 종가, 금요일 종가까지의 최고 상승률 3.46%를 기록했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6월 14일에 시초가에 공략을 했고요. 금요일장 종가까지 기준으로 고점 기준 3.9% 상승률. 대주전자재료 6월 21일 지난주 종목이었습니다. 6.04%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대주전자재료 48,000원에 시초가에 공략을 해서 최고가가 59,000원이 나왔는데요. 목표가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상승 탄력이 떨어지면서 0.94%로 상승률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저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나 외인이 지금 그 차량이랑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된 섹터에 좀 매수가 좀 많이 돌았습니다. 결국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관련된 섹터 중에서 좀 상승이 예상되는 뭐 그런 섹터로 좀 매수가 좀 몰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영업이익이 그래도 좀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15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실리콘 산화물이라든지 차량용 LED 형광체 같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두각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목표가가 좀 홀딩을 하면서 전고점 넘어가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소재 기업이고요. 시가총액 7,400억 대 기업입니다. 실리콘 산화물, 차량용 LED 형광체 주요 생산 제품들까지 알아봤는데요. 5만 5천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해 주셨던 종목 손절가는 4만 2천 원을 유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의 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수를 주목할지 업종을 꼽아주실까요? 일단 저는 오늘 면세점 섹터 한번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섹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 데이터가 좀 상당히 잘 나왔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면세점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4월부터 어떻게 보면 좀 신기록을 달성할 정도로 상당히 매출 속도가 좀 좋은데요. 특히 이제 5월에 또 약간 4월에 매출을 기록을 또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월 국내 면세점 매출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이 넘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50% 이상 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월에 1조 5천억 넘었는데도 4월보다 좀 더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두 번째로 중국 면세점이 상당히 지금 잘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 중국 면세점 매출 같은 경우 작년에 좀 상당히 그 기록적인 어떤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 1위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이러한 기세가 지금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 1월, 2월에만 벌써 약 1조 5천억 정도가 지금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상당히 지금 면세점의 속도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난을 지역으로 한 면세 지역에서의 매출 속도가 좀 상당히 높은데요. 좀 참고할 만한 점은 사실 중국의 이제 하이난의 어떤 면세점의 경우 뭐 고가 제품이 많다거나 혹은 뭐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보다 좀 좋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그 한국 면세점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중국에서의 어떤 우리나라의 유입 속도뿐만 아니라 어떤 경쟁력도 충분히 뒤처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분명히 좀 반등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트래블 버블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래블 버블 같은 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프닝에 대한 부분을 좀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7월부터 일부 국가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좀 트래블 버블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나라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무착륙 관광 비행 등으로 내국인의 매출이 상당히 늘어난 상태에서 트래블 버블을 통해서 이제 외국인의 유입이 좀 된다면 충분히 좀 면세점 매출 같은 경우는 좀 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국내 지금 면세점 업체들의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분주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롯데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뭐 품절 상품 사전 예약 서비스 기능을 좀 추가를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신세계 면세점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 멤버십 등급을 선정 기준을 변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탈리아 향수 브랜드를 좀 런칭하는 좀 본격적인 공격적인 좀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트래블 버블에 관련된 어떤 이런 효과도 분명히 7월달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기대감을 통해서 면세점 섹터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2차 전지 관련주 대주전자재료에서 이제는 면세점주로 시선을 옮깁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세계 4대 면세점 매출, 지난해 매출을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면세점의 매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중국인들이 또 우리나라 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코로나 확산이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나라도 7월에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노마스크까지 백신 맞으신 분들은 가능하게 될 텐데 면세점주 기대감을 계속 높일 수 있을지 어떤 종목을 골라주실 건가요? 일단 호텔 신라가 좀 가장 면세점 중에서 대장주가 아닐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한 약 500억 정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전망이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뭐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매출액 같은 경우도 8,7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이제 뭐 전년 대비해서 67%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국내 숙박에 좀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액과 수익성은 1분기 대비해서도 분명히 좀 증가한 모습 보여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내 면세점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6,900억 정도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분기 대비해서도 24%, 그다음에 전년 대비해서도 한 7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따이공 수요가 좀 회복이 되면서 월별 매출액이 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행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외 백신의 어떤 접종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고 있고 항공의 노선이 좀 증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트래블 시행에 관련된 부분 충분히 좀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따라서 뭐 숙박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좀 조막해 봤을 때 뭐 연간 실적에 대한 상승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호텔 신라의 이제 영업이익은 한 1,600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좀 상향되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연간 실적 또한 좀 상승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회복에 따른 어떤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최근에 지금 종목을 보게 되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좀 10만 원을 좀 넘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지금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주봉상을 보게 되면 이 매물대를 좀 넘기 위한 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10만 원에서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시차의 공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목표가는 12만 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8만 5천 원을 좀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 신라 올 여름에 바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여행 수요 회복세가 주목을 받으면서 올 여름 호텔 신라 10만 원 선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중국 따이공 수요도 실적에 반영되고 있네요. 목표 주가 12만 원, 손절가 8만 5천 원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